안녕하세요. 잭시오 무대 이성경입니다. 저는 골프를 칠 때 이제 골프채를 딱 오픈할 때 잭시오 하면은 오! 장비 이렇게 보잖아요. 그때 잭시오를 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우쭐했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채인 것 같아요, 잭시오가. 잭시오 앰베서더가 되셨는데 평소에 골프는 자주 치시나요? 너무 좋아하는데요. 지금은 좀 작품 중이라서 잘 못 치긴 하는데 그래도 틈틈이 치려고 하고 있고 촬영장에서도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항상 골프에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화보 촬영을 하시면서 사실 가장 먼저 화이트 에디션을 만나보셨잖아요. 이 화이트 에디션 첫인상은 어땠어요? 일단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모두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컬러잖아요. 사실 화이트는 호불호 없는 컬러인데 이거를 빨리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반응일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잭시오가 1위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잭시오를 이제 직접 써보시면서 이 잭시오 클럽만의 장점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제 작품을 하면서 자주 필 때 못 가면서 거리가 좀 줄었어요. 거리가 줄어서 굉장히 속상했는데 잭시오 클럽을 쓰면서 다시 거리를 찾았거든요. 좀 제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좀 잘 안 될 때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주는 것 같아서 좀 믿고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성경 씨와 잭시오 팝업 스토어 관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주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잭시오 레이디스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잭시오 레이디스는 이성경 씨께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 여성분들께 가장 인기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지금 제가 거리를 찾은 게 레이디스 모델인데요. 저는 사실 조금 무거운 채를 썼어요. 남자채를 썼거든요. 남궁채를 썼다가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가벼워서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조금 약간 던져지는 뭔가 스윙할 때 이게 뭐 감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런 게 과학적인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 스윙할 때 딱 그런 휘둘러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채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채가 좋다는 게 이런 건가 싶게끔 스윙할 때 좀 그 맞아서 공이 나갈 때 스윙이 던져지는 느낌이 되게 손맛으로 느껴져가지고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배울 때 선생님들이 묘사해 주시잖아요. 프로님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 느끼면서 배울 수 있겠다. 그래서 또 여성분들이 힘이 좀 많이 없으실 때도 그런 걸 느끼기에 좀 최적화될 수 있고 또 이 무게부터 여러 가지 스펙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서 되게 여성분들에게 좀 맞춤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잭시오 전 라인업을 이제 쭉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다음 또 프라임으로 이동을 해서 다음 제품 만나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잭시오에서 가장 하이 퀄리티의 제품인 네. 거죠? 가장 고급스러운 플래그십 제품이고 로열 에디션. 네, 로열 에디션. 네. 바로 캐치를 하셨네요. 네. 세계에 일단 골드. 맞습니다. 잭시오 프라임 로열 에디션 제품은 기존에는 국내에서만 있는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품 가지고 있는 가장 상위의 모델이었는데 최근에는 유럽에까지도 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잭시오 제품이 비거리에 되게 특화가 되어 있는데 공인이면서도 가장 멀리 보내는 제품이 잭시오 프라임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번부터는 사실 뭐 아이언도 마찬가지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프라임 제품에서도 커스텀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도 그리고 또 프리미엄 클럽을 찾으시는 분들도 본인에게 맞는 샤프트나 클럽을 더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씨가 이 프라임은 어떻게 보면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잭시오 안에서는 이제 가장 프리미엄 클럽으로 되어 있지만 같은 프리미엄 라인에서 커스텀이 된다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그 앞서서 잭시오의 기술력으로 저희가 자랑하는 것들은 공인 클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실제 시합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공인 클럽이지만 그 반발력에 있어서 비공인 어느 제품보다 멀리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립에 무게를 넣는다든지 헤드의 방돌도 높인다든지 하는 것들을 정말 최적화해서 너무너무 가볍지만 너무너무 쉽게 멀리 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채는 아니죠? 시니어를 위한 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더 편하게 더 쉽게 공을 보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데 이제 컬러라든지 가격대 때문에 아무래도 좀 MZ세대가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프라임 만나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제품이 바로 오늘 글로벌 최초로 공개한
화이트 에디션입니다. 화이트 에디션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최초 공개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한 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또 성경 씨는 직접 만나본 제품이었으니까. 아, 그렇죠. 네네. 네. 세계 최초로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잭시오 화이트 에디션 클럽은 에크루 컬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가 느껴진 에크루 컬러에 여름을 상징하는 민트를 적절히 배합한 소재이고요. 그리고 풀세트 구성을 통해서 좀 더 완벽하게 잭시오를 소유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린 거고 별도의 보증서라든지 서비스를 더 드리는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성경 씨가 한번 써보셨으니까 직접 뭐 소감 한 말씀과 질문 있으면 한마디. 저는 아직 화이트 에디션을 촬영 때만 보고 쓰지는 못했는데 네. 일단은 이렇게 처음에 딱 채가 공개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딱 화이트 에디션 아직 소식을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빨리 하루빨리 많은 분들이 화이트 에디션을 먼저 이렇게 딱 겟하셔가지고 분을 딱 하면 뭐야 잭시오 화이트가 있었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 되게 좋지 않을까. 신상 차, 신상 뭔가를 딱 보여주는 것처럼. 네. 그때 하차감 한번 말씀하셨는데 차량. 네. 제가 그때 인터뷰할 때 하차감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차를 타면은 그 하차감 때문에 타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골프를 칠 때 이제 골프채를 딱 오픈할 때 잭시오 하면은 오 장비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때 잭시오를 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우쭐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만들어주는 채인 것 같아요, 잭시오가. 성경 씨와 함께 잭시오 팝업 스토어 관람을 마쳤는데요. 감상평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잭시오 모델이 되고서도 잭시오 라인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좀 설명을 듣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팝업 스토어 행사, 그냥 행사 참여라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설명도 듣고 또 실제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제품을 굉장히 정말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 또 아마추어 골퍼분들, 우리 성경 씨를 사랑하는 또 골퍼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잭시오와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잭시오와 제가 많은 재미있는 작업들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